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기다리던 700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오랫동안 옆으로 기더니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이제는 내연기관 회사들과 이익이, 순이익이 이제 좀 바라볼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무엇보다도 계속 얘기하지만 경쟁사가 이제 없죠. 전기차에 있어서 절대 강자입니다. 너무 막강해서 이쯤 되면은 경쟁사가 나와주거나 좀 기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딜리버리가 늦어지고,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를 잘안 내놓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거는 뭐제 채널을 보신다면은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얘기했던 장점들이 드디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참 이런 역대급 실적을 보였음에도 바로 올라주지 않아서 또 그런 비판적인 댓글과, 저 역시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걸 몸소 실감했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에서 타겟 프라이스가 뭐 이제 800불을 바라보고, 또한 앞으로 S랑 X가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저도 예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급 모델로 가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망을 밝게 보는데, 요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다룰 소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 참 일론 머스크가 입으로 계속 양산이 어렵다, 양산을 해야 된다. 거의 모든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생산에 관한 게 거의 반입니다, 반. 그리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테슬라의 강점은, 물론 뒤에 이제 FSD 베타 9 버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테슬라가 갖는 최대의 강점은 현재 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텍사스 공장이 다음 주면 가동을 합니다. 뭐 물론 풀리 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Y를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베를린보다 더 빠르고, 이것도 역시 예상했던 바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가동에 들어가고, 정말 연말에는 모델 Y가 나올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이 모델 Y의 디자인이 바뀐답니다. 이제 리프레시 되는 거죠. 근데 겉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장점이죠. 지금 겉은 거의 똑같은데 더 빨리 양산하고 더 싸게 더 빨리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차를 바꾼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뭐 배터리까지 바꿔주면 더 좋겠지만, 스트럭처 배터리로 해서 이건 모두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능보다도 한 단계 위인 제조에 있다. 다른 내연기관들이 매번 차를 바꿀 때마다 솔직히 겉만 바뀌고, 많은 테크놀로지를 조금씩 넣는다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참 더뎠는데, 테슬라의 이런 행보는 소비자가 금방 느끼고, 회사 자체에도 엄청난 이윤을 주고, 그리고 이런 AI 업데이트, 이런 엄청난 변화들,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의 차량들은 사실 중고차를 사는 게 개꿀이라는 얘기가, 파워트레인에 딱히 그런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들어오지만 그렇게 소비자가 책임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듯이 차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뭔가 바꾸는데 목표가 확실하다는 거죠. 정말 뚜렷합니다. 크리스탈 클리어한 거죠. 이렇듯 지금 테슬라는 제조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 공장 앞뒤 다 찍어내서 이제 붙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반 사항은 지금 100만 대를 그냥 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왔습니다. 이제 한 150만 대쯤 온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 되는데, 다 좋은데, 역시 전기차는, 예,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게임은 정말 배터리 싸움이죠. 좀안 좋은 소식은, 이렇게 아주 주식이 정말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제 지금 안 좋은 소식은 테슬라가 지금 마이닝 사업에도 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 피드먼트, 노스캐롤라이나의 광산인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 광물을 좀 얻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죠. 물론 테슬라가 여기만 계약한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도 뽑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리튬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체 생산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배터리에 있어서 벤더로부터,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으로부터 받든 어쨌든 지금 배터리의 수급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그것만 받쳐주면은 100만 대는 그냥 갈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조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테슬라의
첫 번째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터리만 완성되면은 순식간에 수백만 대의 차를 쏟아낼 지금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AI의 혁신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엄청난 생산량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가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예, 주식은 거의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예, 텍사스에서 공장이 돈다. 그리고 이제 앞뒤 다 찍어낸다. 이제 배터리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제 베를린이 좀 늦어지는 건데 아, 참 유럽의 그런 환경 규제나 이런 건 좀 빡빡하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유럽의 그런 친환경 웨이브가 세고 이런 전기차의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델2 얘기가 이제 루머가 나오거든요. 예상보다 빨리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이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의 그런 예약 현황을 보면은 지금 꽉 차 있죠. 3나 Y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데다가 S랑 X도 얹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가의 모델2를 나와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게 테슬라의 그런 매출이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Y의 리디자인, 리프레시 돼서 이제 생산의 혁신이 되고 배터리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 당장 모델2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베를린 공장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수요가 지금 견고하지만 준다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좀 더해지면 그때 모델2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는 그런 쪽, 좋은 쪽으로는 이런 생산의 혁신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때 이제 모델2를 내놓지 않을까. 지금은 테슬라는 정말 만들기 바쁜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조에 있어서 정말 큰 혁신이 다시 올 거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 다음 이제 AI를 얘기하기 전에 이젠 내연기관을 예, 좀 타야 할 이유가 그냥 막연히 직선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유튜버 분께서 지금 비가 내리는데 플레드로 가속을 했는데 2.3초라는 거죠. 비가 오는데도 그냥 표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테슬라의 그런 모터 컨트롤, 아 그 모터를 쓰니까 전자 제어가 더 쉬운 거 아니야 내연기관보다. 아 그러면 내연기관 회사들도 전기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테슬라밖에 없는데 비가 오더라도 엄청난 제어 능력을 통해서 만만치 않은 가속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노면이 안 좋든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이 눈길에서도 테스트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걸 과신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단순히 직발만, 직선 주행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제어 능력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이런 노면이 안 좋은 데서 그런 능력이 10분 발휘된다. 이제는 비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예, 자동차에 있어서는 성능이면 성능,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아, 테슬라의 이 작년하고 참 이렇게 그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저는 그래도 내심 격차가 유지되거나 조금 그래도 줄지 않을까? 경쟁사들이 쫓아오는 게 어떻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지 저도 참 예, 이러니 테슬라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이제 판올림 한 거죠. 9.1 버전을 내놨고 이게 정말 슈퍼 휴먼 같다. 9.0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정말 스무스해졌는데 이제 영상을 처음에는 제가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좀 캐치를 못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빠르더라고요. 이제 많은 영상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약간 점핑한 수준이 좀 줄었나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는 그냥 딱 보고 파란 불이면 비보호로 그냥 들어간다라든지 길 가다가 옆에 사람 있다든지 자전거 갔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사람같이 하더라고요. 더 빨라졌더라고요. 9.1 버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같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밝히지만 정말 계속 비전으로만 하니까 훨씬 더 점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트렌드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제 every two weeks on Friday and midnight에 다음 버전을 계속 뿌리겠다는 거죠. 2주마다 그런 리포트를 받아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 진짜 AI 데이 때 아마 근데 새로운 거를 딱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게 있다라면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테슬라의
전략은 결국 지금 뿌려진 베타로 인해서 계속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라저 트레이닝 셋을 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트레이닝 셋을 퍼부어가지고 이걸 지금 혁신을 계속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참 전문가들도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 정도로 큰 데이터셋을 자율주행에 써보질 못했으니까요. 테슬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데이터셋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비껴가는, 정말 작년만 보더라도 좌회전만 하더라도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요즘 그냥 기본이죠. 아, 물론 여기도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께서 이제 다른 채널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혹여나 제가 막 따라할까봐. 근데 이제 데이블리의 이제 채널을 보면은 실제 고속도로라든지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이제 정말 거침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에러도 나지만 그래도 좀 더 사람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튜닝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같이 튜닝을 하지만 지금 문제는 파킹랏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다라는 걸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죠. 근데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 예상은 훨씬 뛰어난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는 좀 저도 슬슬 써보고 싶다는 생각과,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이 운전자가 이제 드렁큰 드라이버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노르웨이 기사라서 정확히 해석은 안 되지만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운전자가 패스아웃 했거든요. 도로상에서 기절했는데 차가 알아서 이제 그걸 인식해서 뭔가 위급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쓴다든지, 그래서 인명피해가 전혀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차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차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이런 생명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혼자 운전하다가 이거 드렁큰 드라이버라고 하지만 심장마비가 온다라든지 이랬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찬스를 좀 더 살 수 있는 찬스를 올려주는 차, 앞으로 이런 면에서 테슬라가 더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정말로 정말 작년 영상을 제가 다시 제가 만든 영상을 되짚어보면서 좌회전 우회전만 해도 박수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본으로 넘어올 줄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주차장이 안 돼서 비판을 받지만 지금 주차장에서 아무런 그런 도로 가이던스 없이는 지금 웨이모도 힘들고요. 웨이모도 그 허건나 옛날 영상 보면은 주차장에 스톡 돼서 사람들 끌고 가는 거 많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테슬라가 리딩하는 시장인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큰 기대는 AI에 대해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아니면은 좀 더 그런 데이터 양에 대해서 지금 이런 힌트를 줬지만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이미 네가 생각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넣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더 명확한 퀀티파이 된 그런 감을 또 주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새로운 게 또 얻어진다면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여러모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 테슬라의 파괴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